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가? 도발적인 문제작들로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감독 임상수. 그리고 보셨잖아요. 그의 전작들을 보셨다면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믿고 보는 배우 류승범이 만나. 의외로 콤비가 만난다. 의외의 콤비력을 선보여줄 올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 모든 남자들이 꿈꾸는 이상형에서 꿈에 나올까 두려운 이상한 여인으로 변신한 고준희와. 그러니까 똑바로 했어야지. 이번에도 임상수 사단의 사단장으로 활약한 윤여정. 그리고 오두방정 할리우드 액션을 선보여줄 월드스타 윌 스미스. 뭘 그렇게 놀래요. 와 놀랍도록 닮은 비정상 멤버도 모자라. 뭐 허벌나게 많겠지. 허벌나게 많이 동원된 그의 절친 카메오들까지. 아 이런 거 좋아. 평범한 한 남자의 인생에. 여기 큰 사고 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와 함께 찾아온 위기 상황. 일이 많이 커져버렸네요. 수습하면 할수록 더욱 커져만 가는 위험천만한 사건의 중심에서. 저것들 완전 절친이네. 우리 악당들이라고요. 악당들보다 더 지독한 악당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의 사연 궁금하지 않으신가? 취직해서 월급쟁이 따까리로 산다는 거, 그건 X같은 거다. 슬프게도. 슬프게도 그런 삶을 살고 있던 미생승범. 그러던 어느 날. 너 내달 최종 심사 때 정직원으로 전환될 거야. 미생에게 찾아온 완생의 대박 찬스. 죄송합니다. 네가 쫓아야 돼. 예스 yes, 승진 심사에 가산점을 안겨줄 단독 미션 수행에 나서지만. 이대로 정직원 채용은 물 건너가나 싶었던 그때 생각지도 않던 대박 기회가 찾아온다. 남이가 5분이면 갑니다. 남이가 따요. 맨발로 뛰쳐나와 맨손으로 자동차를 견인하는 거친 매력의 나미를 더욱 거칠게 따라붙기 시작하는 진우. 이걸 뭡니까? 당최 뭔지 모르겠는 이 미스터 미스터리의 정체는 바로.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제가 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만서도. 알 듯 모를 듯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는 남자. 그게 뭔지는 알아. 그 안에 든 건 다름 아닌 구린내 나는 돈 배달 사고 당하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는 못한다. 맛은 있겠네. 돈의 맛을 알아버린 그들은 우결 우리 결론 냈어요. 우리 이거 먹어요. 먹읍시다. 계획에 넣었던 사건으로 월급쟁이 따까리의 삶을 벗어나. 아 달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기쁨도 잠시. 근데 그것들 도대체 누구야? 사고 후 사라진 문제의 물건을 찾아 나선 소유주. 일이 따위로 하시고 월급 받아 처먹으시고 밥이 넘어가십니까 이 같은 새끼야. 없어진 물건은 제가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절친들을 향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하는 가운데 설상가상. You reach me, pay more. 우리도 돈의 맛 좀 보자며 달려들기 시작한 글로벌 액션맨들과 다문화 추격전까지 벌여가며. 나부터 지금 튀어야 될지도 몰라.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생애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이들은. 난 존심상에서 이렇게는 못 지나가겠다. 있는 자들을 향해 짜릿한 반격을 준비하고. 그놈이 임자를 아주 제대로 만났네. 드디어 임자 제대로 만난 악당들에 맞서 진짜 악당이 되기로 결심하는데. 일단 걔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나중에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 나중에 뜨거운 맛을 보게 될 분들은 과연 누굴까. 나쁜 놈들에 맞서 더 나쁜 놈이 되어야만 했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야. 끝내주는 청춘들의 끝까지 간다. 과연 어디까지 가게 될지는 극장에서 확인하시길.